나는 이맘때쯤 밤하늘이 정말 좋더라.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새봄이 작사 작곡한 감성 발라드 자전거 탈래로 시작했습니다. 유수환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자, 함께 걷자는 등의 온갖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한 번 더 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내용의 가사가 와닿는 노래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작년까지 3년 연속 서울시 10대 뉴스 1위 뭔지 아세요? 이 노래 제목처럼 자전거와 관련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 청소년들이 따릉이를 직접 이용해보고 생각하고 또 고민한 문제를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올해 5월 말부터 이달 말까지 거의 반년 동안 준비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따릉이로 세상의 권리를 외치다. 지역 청소년들이 모여 고민한 안전권 확보 프로젝트의 구호입니다.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 청소년 36명이 생활 현장에서 경험한 따릉이 정책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모아 정책의 보완을 제시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따릉이 정책을 분석해 모니터링 가이드를 만들었으며 자전거 대여소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장비 착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연결된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따릉이를 이용하는 청소년 130명에게 설문조사도 병행했습니다. 이렇게 활동한 결과를 정리해 동작구의회와 서울시의회, 서울시청에 최종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안전과 관련해 네 가지로 요약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따릉이 이용자가 자전거 타기 전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의무적인 자가진단 설문에 참여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릉이 대여소를 살펴보면 안전수칙은 잘 보이지 않는 밑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따릉이 결제선 안전수칙을 미리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또 따릉이를 이용한 청소년이 이용 후 안전 문제를 풀어 정답을 맞히면 1시간 무료 쿠폰으로 제공하자는 내용과 따릉이 반납 시 고장과 피드백 설문을 해서 고장나지 않은 따릉이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따릉이를 이용한 후 시간당 따릉이에 관련한 안전권 OX 퀴즈 문제 1개를 제시합니다. 2시간을 이용하면 2개, 3시간을 이용하면 3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5개의 스탬프를 모으면 따릉이 1시간 무료 쿠폰이 지급됩니다. 대여한 따릉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따릉이 반납 시 고장 및 피드백 설문 참여제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따릉이를 이용할 때 위험할 수 있는 길과 도로를 표시한 위험지도를 만들어 대여소 주변에 표시한다거나 따릉이 앱의 기능에 추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신고된 파손 도로들을 표시하거나 따릉이 이용자들이 실제로 자전거 이용 후 불편함을 느꼈던 도로를 직접 따릉이 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따릉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직접 발품 팔아 도출한 정책, 서울시 자전거 실무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이게 이제 연구하고 하면서 수행하면서 이렇게 제안해 준 게 어떻게 보면 그 답 중에 하나지 않은가. 어떤 그 제안은 좀 더 그 빨리 이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치 활동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론으로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면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청소년들이 직접 따릉이를 이용해 보고 친구들의 의견을 모은 내용을 정리해서 이 정책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시구의회에 제안한 이 일련의 과정들 의미가 참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수차례 걸쳐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을 가다듬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해당 내용을 설명했는데 청소년 스스로도 꽤 뿌듯해했습니다.
실제 정책으로도 반영됐으면 하고요.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도 시민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권리를 외치고 있다는 점 어른으로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생했습니다. 좋아.